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수사권이 사라져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또 대전지검이 전국 유일하게 특허범죄 관련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전지검과 같은 특허범죄 수사력을 다시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2조와 16조에서 수사권의 핵심인 체포와 구속, 압수와 수색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